회사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회사는 고객이 만족을 해야지 살아남잖아. 그렇다고 어떻게 다 퍼주면 어떻게? 다 공짜예요. 이거 만약에 만 원짜리인데 200원 해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회사 망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적당히 만족시키면서 적당히 또 수익 동시에 다 해야 된다 이거야. 너무 고객만 생각하다 보면 회사 망하잖아. 그걸 염두에 두고 보면 회사들에게 있어서 이거네. 회사들에게 근데 주간대 비동사 생략이네. 관심 있는 회사들 동명사니까 고객을 만족시키는 데 있어서 관심이 있는 회사들에게 exceptional 예외적인 뛰어난 가치 서비스는 된다. 부분이 된다. 전반적인 회사 문화의 부분이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지? 회사들한테 당연히 고객 가치 서비스, 가치, 이런 거 중요하잖아. 그래야지 장사가, 저거 뭐야, 회사가 먹고 살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year after year, 해마다, 매년, 파자노는, 뭐 회사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서비스업에, 이거 그럼 서비스업 나오네? 회사네. 파자노는, 랭크하면 어디 등급에 오르다, 차지하다, 인데, 탑이잖아, 탑. 서비스업의 제일 최정상, 꼭대기, 애시지, 애. 아니면 그 근처에 차지했다. 순위에 올랐다. 이거지. 1등 아니면 2등 막이 정도 되는 건가 보지. 그지? 그 서비스업에 뭐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고객 만족의 관점에서 고객 만족 엄청 잘 시켜. 이거네. 인기가 많겠네. 그럼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마다 파자노는 차지 순위에 올랐다. 서비스업에 탑에 최종상에 순위에 오르거나 그 근처에 순위에 올랐다 아니면 차지했다 아무거나 관점에서 고객 만족의 관점에서 자, 그 회사의 열정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회사의 열정은 수동태네 sum up 하면 요약하다 요약되었다 그 회사의 신조에 요약이 되었다 그 신조가 뭐냐 뭐 얘네 회사의 뭐 신조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 신조는 약속을 한다. 대문장을 그 회사에 럭셔리한 호텔이 전달할 거야, 줄 거야. 진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줄 거야. 고객한테 이게 우리 회사의 신조다. 이런 말이지. 자, 비록 고객 중심의 회사가 추구할지라도 주는 것을 전달하는 것을 그리고 seek 다음에 seek은 목적어로 동명사 못 써. 투부정사 써야 돼. 딜리버링 오면 안 돼. 그래서 고객 중심의 회사는 비록 전달하는 것을 추구할지라도 높은 고객 만족을 전달하는 것을 추구할지라도 이거 좋은 거지, 그지? relative to 하면은 뭐뭐와 비교해서 뭐 이거 형사로 보고 주관대 비동사 생략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냥 전치사처럼 그냥 수거처럼 알아두는 게 편하다. 뭐뭐와 비교해서 다른 경쟁자들 있잖아. 경쟁들 회사와 비교해서 비록 그 중심이 고객 중심 회사가 추구할지라도 전달하는 것을 높은 고객 만족을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그 회사는 더즈나 attempt to 또 나왔네. 뭐뭐 하려고 시도 투부정사 하려고 시도하다. 그래서 최대화하려고 시도는 하지 않는다. 고객 만족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회사가 다른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고객 만족을 높이려고 해. 전달하려고 추구해. 그렇다고 어떻게 돼서 이 도가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다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하면 어떻게 해? 이 회사 망하잖아. 추구는 하지만 최대치 막다 퍼주려고 시도하진 않는다. 이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회사는 항상 증가시킬 수 있다. 고객 만족을. 뭐 함으로써? 낮춤으로써. 회사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그지? 할인하고 이렇게. 그리고 서비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그지? 로어. 이런 것들 다 반대 단어 들어가는지 아닌지, 반대 단어 아닌지 잘 봐야 돼. 그지? 그럼 고객들한테 지금 좋은 거지. 하지만 이것은 result in. 자, in. from 하면 안 되지 또. result 하면은 발생시키다라 그랬지? 내가 generation이랑 똑같은데 result in, result from 다르다 그랬지?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result 그냥 발생시키다야 in 나오면 뒤에 있는 걸 발생시키다
처럼 나오면 뒤에 원인이나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발생되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쨌든 하지만 이것은 발생시킬지도 몰라. 낮은 이익을. 그럼 안 좋잖아, 그지? 이거 뭐야 지금? 가격 낮추고 서비스 올리고 좋아. 그래, 좋다 이거야.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낮은 이윤, 낮은 이익을 발생시킬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 회사 망하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므로 이게 주제지. 주제. 마케팅의 목표는 마케팅의 목적은 발생시키는 것이다. 고객 가치를. 당연하지. 고객 가치. 근데 너무 심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 수익을 내면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 두 가지 다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거지. 고객도 만족시키고 회사도 수익을 내고 이게 주제문이야. 마케팅의 목표는. 자, 그리고 이것은 요구한다. 미세한, 섬세한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네. 그지? 두개 사이의 균형을. 그래서 delicate 하면 subtle이랑 바꿨어도 되지. 미묘한. 마케터들은 must continue. 계속을 해야 한다. 계속해야 된다. 계속해서 발생시켜야 한다. 더 많은 고객 가치와 만족을. 그지? 이거 해야 돼.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지. 그지? 하지만이었지. 하지만. 여기서 어디 갔어? must continue. must not 이거야. Not give away. give away면 줘버리다. 집을 줘버리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다 퍼주면 안 된다. 이거지. 다 퍼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요게 주제문이다. 이걸로 바꿨을까? 주제? 잠깐만. 회사. 마케팅의 목적은, 고객 가치를 수익을 내면서 발생시켜야 된다. 이게 딱 주제문인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내용적으로 뭐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고.